오늘 영상 집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90%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. 채널 고정.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아주 유용한 팁을 두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집 보러 다니실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. 그냥 오픈하우스라고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.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보통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오픈하우스, 그야말로 열린 집이라고 그냥 들어가는, 그럴 때 이제 보실 수 있는 집들이 있죠. 근데 아직도 대다수는 리얼터들과 예약을, 자기 본인 바이어스 에이전트와 예약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니시는데, 어쨌든 어떻게 들어가셨거나 집을 보러 들어가셨어요.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우선은 바이어분들께서 너무 순수하시니까, 저희는 진짜 밥만 먹고 이 집 보고 내고하고 오파놓고 그러지 않습니까? 공인, 중개사, 중개인으로서 프로페셔널 하면서 이런 내고하는 거를 뭐 거의 뭐 매일 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희가 알거든요. 근데 바이어분들은 뭐 진짜 처음일 수도 있고, 그죠? 생애 첫 구매일 수도 있고, 뭐 4, 5년 만에 아니면 뭐 20년 만에 집을 보실 수 있어서 이런 감이 좀 떨어지십니다. 그래서 진짜 너무 순수하게 집 보고 들어갔을 때 그 상대 측을 리얼터, 리스팅 에이전트라고 그러거든요. 그 집에 매물을 맡아서 보여주고 있는 에이전트한테 자기 상황을 다 알려줘요.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집을 팔았는데 말이야, 뭐 3주 전에 뭐 이런 등등, 또는 뭐 나 여기 직장이 이제 다음 달부터 여기 오기 때문에 이 집을 꼭 사고 싶다, 나는 뭐 지금 한 달 전에 팔아서, 또는 잔금 날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집을 꼭 사야 돼, 뭐 나는 지금 딸이 한 명인데 딱 이 뭐 투베드라도 여기에 딱 좋아, 뭐 이런, 하여튼 뭐 자기의 어떤 동기부여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선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상대 측 리얼터가 알면 안 돼요. 근데 또 몰래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왜 안 돼,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다, 내가 그만큼 이 집을 좋아한다라고 알려주는 거를 뭐 순수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나는 지금 집을 팔았으니까 이 집을 꼭 사고 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, 내고 할 때 모든 카드를 쫙 이렇게 펼쳐지면 협상할 때 얘는 꼭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셀러 측한테 이 에이전트가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. 상황이요. 자기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낱낱이 알려주는 거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, 오히려 역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집 보러 다니실 때 그 상대 측 리얼터랑 얘기를 하지 마냐, 그게 아니고요. 자기 상황만 얘기하지 마시고 물어보실 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. 이 집을 왜 파느냐, 뭐 그냥 순수하게 다 물어볼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향이냐, 뭐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오직 자기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오케이? 그래서 그거 꼭 조심하시고. 두 번째, 이 집을 너무 좋아하는데 반대로 어떤 바이어들은 일부러 흠을 잡아요. 예를 들어, 아 이거는 왜 이래, 이거 색깔이 그렇고, 여긴 뭐 바닥이 왜 이런 재질이야, 아니면 뭐 좀 삐뚤어진 것 같다, 뭐 이 가전제품이 뭐 별로다, 그렇게 상대측 리얼터한테 막 말해놓고 안 좋은 막 인상을 막 팍팍 심어주고 나와서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저 사실 이 집 좋아요 오빠 눕시다 이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왜냐면 지금 이 시점 2021년 12월 달에 마켓은 여전히 핫합니다. 그래서 보통 오파를 할 때 여러 가지 오파가 같이 경쟁, 경합 구도로 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같은 값이 딱 들어왔을 때 인상이 안 좋았던 바이어 기억에 날 수 있거든요. 막 흠만 잡았던 그런 바이어라고 비교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, 아까 말했지 되게 경합이기 때문에 막 자기 가족 사진도 오퍼에 첨부하거나 또 어떤 편지까지 쓰고 뭔가 직장에서 입사할 때 지원서 내듯이 그렇게 집을 요즘에 경합 구도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같이 경합 구도로 붙는 그런 오파, 다른 오파들하고 사진 붙이고 첫인상이 아주 막말로 좀 더티했던 그런 바이어랑 붙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? 이도 셀러도 또는 셀러 에이전트, 리스팅 에이전트도 사람인지라 괜히 인상이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혹이나 오파를 쓸 수도 있으니까,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했더니 그 집이 그나마 좋은 것 같아, 오파를 씁시다, 괜히 그런 안 좋았던 표현들이 있잖아, 이거 왜 이러냐,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자기 바이어스 에이전트, 자기 측의 에이전트와 이건 별로였다,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. 그 상황에서, 그 현장에서 이렇게 안 좋다,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아주 표면적으로는 이러니까 가격을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시점에서는요. 오케이? Alright. Well, that's it for today. 오늘 영상 유익하게 생각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Alright. Thank you all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